매 라운드마다 엑스맨으로 의심되는 사람 한 명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팀에서. 아, 이게 팀이. 오, 체드. 엑스맨하고 상관없이 계속 근영 씨하고 바꾸려고 그럴걸요. 네. 네. 최종 판정에서 팀에 엑스맨이 없는 팀이 우승입니다. 자, 엑스맨은 게임을 하는 와중에 제작진이 내린 특수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맨이 만약에 그 특수 미션을 수행을 했을 때 최종 미션에서 네. 어떤 팀의 승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예. 엑스맨이 아, 진짜 끝날 때까지. 즉 엑스맨이 미션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엑스맨을 안 데리고 있는 팀이 우승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엑스맨이 특수 미션을 성공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엑스맨이 우승합니다. 특수 미션이 그렇지. 있구나. 엑스맨한테도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아, 지령 받는 거. 아, 이거 오랜만이네요. 자, 우리 저 엑스맨 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아, 저기 지령 받으세요. 네. 어, 맞네요. 왔어, 전화 왔어. 네. 동이 형. 아, 그때랑 변한 거랑 진짜 전화기가 좋아졌네요. 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저씨. 네. 자, 지령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지령 드릴게요. 조건이... 네네. 당신은 엑스맨이. 당신은 엑스맨이. 당신은 엑스맨이. 당신은 엑스맨이.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엑스맨이 똑똑하게 지었습니다. 네. 진짜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당신은 엑스맨이 자 지금 이제 각 팀 팀복으로 갈아입고 팀복 색깔에 맞는 차량을 타시면 첫 번째 미션 장소가 적힌 칸이 왔습니다. 그쪽으로 예. 이동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엑스맨은? 엑스맨이 누굽니까?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랑 500원. 도대체 엑스맨은 누굴까요? 우리 뒷머리 왜 저렇게... 나 너의 엑스... 엑스맨 대 런닝맨 인천 문화공원으로 가서 런닝맨 한수봉을 찾으세요. 인천 문화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오케이. 바로 옆이야? 자 한번 뛰어봅시다. 자 어쨌든 이 안에 엑스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사실 그냥 가 엑스맨의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있죠. 네, 아니 아까 얼굴이 해맑게 그니까 해맑게 그니까 제대로 못하겠죠. 사실 우리 이런 거 잘 안 속는데 그쵸. 너 엑스맨 진짜 맞지? 네 맞는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트레이드 안 할 거야. 트레이드 안 할 거야. 그쵸. 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나 안 할 거야. 오늘 질 거야 그냥. 왜 형이 트레이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 아니 난 아니니까. 야, 일수. 야, 나 엑스맨 아니야. 그리고 야, 나 열심히 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제일 엑스맨일 것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남겨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이지, 마지막에 그치, 그것도 방법이지. 티 안 나게 하고 우리가 어, 이제 진짜 너, 너 이거 괜찮다 이거 저 맨날 보니까요. 어, 진짜로 어떻게 게리 오빠 좋아했는데 그게 말이야. 소섭해? 좀 이따 바꿀 거예요. 어? 에이, 이승민아, 너무 시작부터. 야, 그러니까 우리 팀 내에서 예를 들면 게임을 하고 나서 팀을 팀원을 한 명씩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는 거지. 아니 저쪽에 데려가는 거 아니야? 이긴 팀이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긴 팀 그런 거 이긴 그래. 팀이 내보내는 건가? 아 오늘 게리가 이 사과 주스를 돌린 게 그거였고. 네. 사과 안 되고 사과 주스. 아 그거야? 아, 몰랐죠? 아, 나 몰랐어. 나 먹다 보니까 아니 왜 오늘 게리가 아, 아니 나한테도 사과해. 아, 사과한다고 사과한다. 어 그래서 오늘 사과 주스 돌렸구나. 매니저들과 기쁜 회의 끝에 어, 이런 거 참 귀엽다. 귀엽다. 어.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야 다른 친구 있어? 아니요.
정국이 형도 사실 지금 솔로야. 하지마 지금 그녀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